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의 시청자 여러분,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생활용품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도스토퍼 티토입니다. 틱톡 아니고요. 티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티토 도스토퍼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발굽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친구를 얘기하는데요. 제품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있고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쪽을 문에 이렇게 붙이면 뭐 이런 식으로 문을 잡아주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향제와 모기 기피제를 담을 수 있는 틀이 있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타공이라는 겁니다. 문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타공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구멍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 기피제와 방향제 키트가 들어있고요. 방향제 키트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타공을 위한 나사. 응? 구멍은 세 개인데 왜 나사가 두 개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석인데, 일단 설치하면서 요거의 쓰임새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타공 도스테퍼 티토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힘없이 이렇게 고장나버린 저희 집 도어 클로저 말발굽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고요. 일단 접착이 붙을 면을 좀 깨끗이 닦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만 깨끗해졌어? 원래 있었던 구멍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접착면을 일단 벗겨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석을 바닥에 이렇게 위치해 줍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설치는 끝났습니다. 오, 생각보다 엄청 단단히 붙어있네. 오, 좋아. 작동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세워주면 바로 쓰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면 닫히고. 자, 그럼 저는 잠깐 볼일보러 나갔다 와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닫히는군.